바로 드실 분들은 얼음. 반갑습니다. 대령숙수입니다. 자, 오늘은 시원하게 오이 냉국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오이 냉국은 소금 간을 하지 않고 다른 재료로 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역이 조금 들어가는데요. 예, 자른 미역으로 써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자, 우선은 미역을 좀 불리고 오이하고 야채들을 손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미역을 불려야 되겠죠. 겉미역 상태로 10g이에요. 10g. 10g을 약간 미지근한 물을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넣고 20분간만 충분히 불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야채를 좀 손질을 해야 되겠죠. 오이는 채칼 고운 걸로 밀어서 준비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칼질로 해서 채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오이는 한 개하고 조금 더 들어가는데요. 큰 거 같은 경우는 한 개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를 이렇게 해가지고 믹싱볼에다가 담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오랜만에 칼질 연습 좀 했는데요. 자, 이렇게 야채들 홍고추가 들어가서 색도 약간 이쁘고, 그리고 청양고추가 들어가서 약간 칼칼합니다. 여기에 아까 20분 정도 불려놨던 미역을요, 물기를 꽉 짜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같이 이렇게 미역까지 넣어서 야채는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육수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자, 여기에 물이 들어가는데요, 정수기 물을 써주시면 좋죠. 설탕, 국간장, 참치액젓, 사과식초. 자, 이거는 마늘즙이에요. 마늘은 즙만 사용하는 게 조금 깔끔하겠죠? 그리고 유, 슈가, 소고기, 다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깨, 빵깨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즘에 제가 이제 가장 사랑하기 시작한 요 친구로 빵깨를 갈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잘 한번 섞어 주세요. 자, 야채에다가 이제 이렇게 부어 주시면 돼요. 야채가 좀 푸짐하죠? 바로 드실 분들은 얼음. 이렇게 해서 오이냉국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요거는 사실 국수 말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일반 소금 들어가고 너무 단 그런 오이냉국에는 사실 좀 느끼하고 이러잖아요. 요거는 달진 않아요. 요 참치액하고 국간장 그리고 다시다, 요게 감칠맛을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국수나 냉면을 여기다 한번 말아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이제 차갑게 이제 보관하셨다가 조금씩 꺼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독특한 것도 하나 갖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